현아, 이던 열애 후폭풍, 트리플 H, 작별 인사. 현아와 이던이 열애, 후이의 결별이 알려지면서 트리플 H 활동도 암초에 부딪혔다. 아이 64 티니피 컴 RS 64GW TNG 보일 예정된 팬사인회는 취소됐고 음악방송 사전 녹화 역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플 H는 4일 오후 7시 서울시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레트로 퓨처리즘 팬사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3일 갑작스러운 현아 이던이 열애 인정, 후이와 여자아이들 수진의 결별이 알려지면서 결국 취소됐다. 팬사인회를 주관한 영풍문고 측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4일 예정이었던 트리플 H 팬사인회가 기획사 사정으로 인해 진행이 불가하게 됐다. 사인회 응모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아, 이던, 후이는 트리플 H 활동 중 열애와 결별 소식을 알리며 화제에 올랐다. 현아, 이던은 2일 열애설이 불거져 소속사를 통해 한 차례 부인했으나 하루 뒤인 3일 결별을 부인하며 2년째 교제 중임을 밝혔다. 현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이지 솔직하고 싶었어요. 항상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팬들 위해 늘 그렇듯 즐겁게 당당하게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할래. 고맙고 사랑한단 말로 정말 부족하지만 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라며 열애를 직접 인정했다. 이후 트리플 H의 활동은 전면 취소되는 모양새다. 팬사인회 취소와 함께 4일 예정이었던 MBC 쇼막 중심 사전 녹화 역시 취소됐다.